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나의 축복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버프를 준다고. 예? 야, 꼴랑 이거 준다고? 야, 참큰거 준다. 만약에 뉴비 같은 경우에는 풀이 만약에 많이 없다 하면 이렇게만 들어도 욕은 안 먹어요.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레이드죠. 졸라게 매콤한 엔드 컨텐츠인 이제 신화 레이드 공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홀로 대적하기 어려운 강력한 신화 레이드. 어려워요, 실제로도. 비록 아쉽게도 퍼크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빨리 깨면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거를 처음 트라이할 때 저도 한 5시간 정도 했거든요? 레이드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진짜 지옥 같았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나름대로 빨리 깨더라고요. 익숙해지면 되게 할만해요. 처음에는 미친 씨발 이거 어떻게 깨? 막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할만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나의 축복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버프를 준다고. 예? 야, 꼴랑 이거 준다고? 야, 참큰거 준다야. 이건 좀 쓸만하겠네. 아무튼 루나의 축복까지는 26일이 남아가지고 한국인들 종특상 깰수 있을 것 같으면은 못 참죠. 깨야죠. 그래서 일단 공략을 만들어 보자면은 투력 보너스를 못 받으면은 좀 접는 걸 추천해요. 일단 스펙업을 먼저 하고 온게 나을 것 같아. 들어갈 때 입장 보너스를 받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바꾸면 되거든? 근데 들어갈 때 연끄를 해도 보너스를 못 받는다. 이게 되게 크거든요? 피해량 증가랑 받는 피해 감소? 아까 마지막 그 버프 보너스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끄를 해도 이게 안 나온다 하면은 스펙업을 좀더 하는 걸 추천드려요. 체력은 졸라게 많고 스킬은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딜러를 먼저 소개하자면은 여기서는 딜러를 뭘 쓰느냐. 기존에는 우리가 왜 불닭 이런 거 썼잖아. 불닭이나 아니면 뭐 하나리나 풍 뱀파이어처럼 뭐 디버프 개수에 비례한 피해 아니면은 데미지 경감 효과 무시하는 이런 애들을 썼는데 이런 애들은 쓰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디버프 쌓이는 거 보이죠? 이 심연이라는 게 자꾸 쌓이는데 주는 피해량과 받는 회복량이 감소해요. 이게 한 5단계 넘어가면은 케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면은 이제 자살 행위죠. 그렇다면은 이제 약화효과 비례는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방금 디버프 쌓이는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10다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자, 쓰면은 쉬면 바로 10. 이래서 못 써요. 데미지 경감 효과를 무시하는 애들은 못 쓰고, 약화 효과에 비례한 데미지 딜러도 못 쓰고. 그러면은 누구를 쓸수 있냐? 가장 많이 쓰는 딜러는 일단 불극지예요. 불극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일 경우에는 방어력 관통. 다행히도 방어력 관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고요. 당연히 공격 대상이 하나니까 바피 증에다가 방어력 관통 피해에다가 궁극기는 완전 센거한 방. 그래서 특히 쉴드를 깔때 매우 좋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약천 포착, 방어력 관통. 그 다음 딜러는 이제 가오리도 추천할 만합니다. 얘도 방어력 관통이에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로 뿌리는 애죠. 네, PBES라고 아예 만든 애라서 마나 회복 속도 증가, 이거는 디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딜러로 뭘 쓰느냐? 뭐, 둘다안 키웠다 싶으면은 또 다른 딜러가 누가 있냐? 지속 피해도 데미지 딜러가 될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불제고인데 얘는 화상을 부여하고 각성하면은 이게 터트리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 오르비아랑 쓰면은 화상을 막 중첩시킨 다음에 터트리고 중첩시키고 터트리고 이게 은근히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왜냐면은 지속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체력의 일정 비율만큼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되게 세요. 그거 외에는 뭐 물레이븐도 될수 있겠죠? 키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레이븐도 동상 넣고 터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불극지를 제일 추천해요. 일단 제일 쓰기 쉬운 딜러이기도 하고 팀원 중에 한 명이 가오리를 쓰면은 받는 치명타 피해량 증가 디버프를 걸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지원가. 지원가로는 우리가 항상 왜 비극지로 날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정확하게는 궁극기 게이지 증가. 원래 막안 되는데? 자,
공격이 증가를 쓸 때마다 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프를 이런 버프를 받는 스킬이랑 저 블랙홀을 쓰는데 저게 진짜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 이 방구랑 그리고 이 블랙홀을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버프들이 걸리면은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개증을 쓰면은 작동은 해. 작동은 하는데 신규 스킬을 쓰고 자버프를 걸기 때문에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포터로 누가 좋냐? 그냥 쿨타임 감소는 되거든요? 궁계의 증가가 트리거인 거라서.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은 아메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비들의 친구 빛가루다 이런 애들은 쓸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써도 그 딱히 페널티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써도 아무런 디메리트 없죠? 심지어 스킬도 안 나오고. 다만 쿨감류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냐 하면은 저는 빛가루다를 가장 추천해요. 쿨감도 쿨감인데 뭐 그냥 쿨감만 보면은 당연히 아메적이 좀 더 좋겠지. 근데 빛가루다 같은 경우에는 회복도 할 수 있고 부활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덱 압축이 되게 좋아져. 그래가지고 저는 서포터는 그냥 빛가루다 쓰세요. 아메적이 있다고 해도 저는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그 외에 서포터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새끼 레이미. 그러니까 무라그죠. 무라그를 우리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치명타 저항률 증가, 받는 치명타 피해량 감소,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동속도 증가. 지금 여기 보스에 있는 패턴들이 전부 다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라그 한 명쯤은 파티에 꼭 있는 걸 추천합니다. 확실히 장판을 피하는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돌거나 여기서 불극지랑 빛가루다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좀 딜적인 걸 지원하겠다 싶으면은 불무희나 아니면 물가오리, 내가 좀 더 서포팅을 하겠다 하면은 뭐 힐러를 넣을 수도 있고, 넣는 사람 많이 못 봤지만, 아니면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물하그를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뉴비 같은 경우에는 풀이 만약에 많이 없다 하면 이렇게만 들어도 욕은 안 먹어요. 물론 입장할 때는 당연히 투력 보너스를 받는 걸로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 두 마리만 따닥 바꿔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공통 패턴 시작부터 끝까지 요 장판이 한 칸씩 계속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는데 저걸 맞으면은 궁게이지가 감소되면서 아까 봤던 심연이란 디버프가 쌓여요. 심연 디버프야 그렇다 치더라도 궁게이지 감소가 이걸 맞으면은 쉴드를 깰 때 궁극기가 없어서 못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걸 피하면서 장판을 계속 피해줍니다. 오는 방향은 랜덤이에요. 그 다음 보스 패턴 뭐가 있냐. 자, 손 들어서 레이저. 이거는 피하기 힘든데 맞아도 괜찮아요. 자, 두 손을 모은다. 3줄, 4줄, 5줄 레이저를 쓰는데 저걸 가운데서 맞으면은 쭉쭉 밀려나면서 계속 맞거든요. 디오프도 더비고. 저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한 손짜리 괜찮아. 이건 뭐 보르브 궁극기 그냥 보고 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십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보고 피하면 됩니다. 이것도 쉬워요. 한 줄짜리. 자, 점프 찍는 거 피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블랙홀 해야 되나? 여기 가운데 보라빛 번개가 치는데 방역이에요. 저거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딜을 충분히 넣었으면은 이제 가운데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 메시지가 뜨면은 첫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요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붉은색 표시가 띵 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석에 있는 무적장판을 밟아야 돼. 이 사람한테 엄청 큰 메테오가 떨어지고 그게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적장판을 먹은 다음에 맵 구석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메테오를 구석에 떨궈야 돼. 그 다음에 도망가면은 자, 지금 팀원은 쭉 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범위가 이렇게 돼. 맞으면 즉사예요. 그래서 붉은색 빛이 뜬 사람이 무적 장판에 가서 무적을 먹고 맵 구석에 메테오를 떨구면 된다. 좀 쉬워요 이건. 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이거는 저글링 웨이브인데 똑같이 무적 장판이 떠요. 근데 이거는 셋 중에 아무나 먹으면 돼. 그런데 그 먹은 사람이 이제 무적이 될 거 아니야. 저글링이 졸라게 나와요. 얘네들을 몸통 박치기를 하면서 지워줘야 돼. 무적이니까 나는. 그래서 무적을 먹은 사람이 요 저글링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워야 됩니다.
당연히 이동속도 증가 버프나 대시가 되게 중요하겠죠. 요 쫄딱오들한테 만약에 무적이 없는 사람이 맞는다. 그러면 데미지와 함께 공포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데미지를 넣는데 되게 어렵겠죠? 좀 생겼다. 데미지를 넣는 게 중요한 거는 얘가 나라카처럼 얘네들을 쫄딱으로 소환하면서 쉴드를 써요. 이 쉴드를 못 가면 당연히 전멸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한테 부딪히면은 공포가 걸려서 딜을 제대로 못 넣는다. 따라서 나옵니다, 진님. 한 아래쪽 지우고 명이 있어요. 책임지고 싹 지우면은 그렇음. 팀원들은 안전지대 가서 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동하죠. 전 열심히 지우고 있고요. 넘겼다, 이거. 상파 옵니다, 다 딜. 지우고 저도 딜. 이렇게 서브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뜨거든요? 그 축복의 구슬인가 뭔가? 이걸 먹으면은 팀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연 디버프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아끼다가 똥 돼요. 사라지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됐을 때 바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딜을 또 충분히 했으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진짜 가짜를 찾아라. 이게 처음에는 얘가 사라졌다가 맵 구석에서 세 마리가 나오는데 색깔이 다른 거를 찾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얘가 사라질 때 구슬 색깔이 바뀌어요. 파랑에서 보라 혹은 보라에서 파랑. 잠깐. 진짜 가짜. 자, 보라에서 파랑 바뀌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보라색을 찾고 두 번째는 파랑색을 찾으면 돼요. 아, 첫 번째 보라색이죠? 파랑. 파랑 아니에요. 아, 거기 아니에요. 보라색이죠? 설명 여기. 보라? 오케이. 이렇게 맞는 색깔을 찾으면은 방판 조심. 이렇게 살수 있어요. 준비하고. 만약에 색깔을 못 봤다 싶으면은 세 마리 중에 혼자 있는 색깔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냥 구슬을 잘 보세요. 보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아,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페이지까지는 이제 아까 봤던 패턴 똑같아요. 자, 보라색 상자 막 소환하고 있죠? 보라색이니까 빠지고. 아, 여기서 추가되는 패턴 또 하나 있다. 근데 이건 접니다. 피하기가 쉬워가지고 보라색 메인 파 장판을 옵니다. 이렇게 로건 하다가 뜨거든요? 이거 그거예요. 파라켈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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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마지막 메테오가 나오는데 메테오는 첫 번째랑 똑같아요. 쉽죠? 빨간색 불 뜬 사람이 가서 장판 밟고. 저 아닌데? 저 누구예요? 구석으로. 신라님. 네. 아, 이렇게 구석에 떨고 두면은 팀원을 셀 수 있죠. 장판 옵니다. 이건 파란색이네. 파란색 이거. 바깥. 장판. 대시 이렇게 썼죠. 생각.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메테오까지 넘기고 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갑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 때는 궁 게이지가 꽉 차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환수가 좀 죽어서 궁 게이지가 거의 다 찼다 싶더라도 딜을 최대한 넣으세요. 자, 마지막 변신하면은 맵이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맵에 얘가 바라보는 쪽에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라보는 쪽을 미리 보고 있으면은 여기 창이 뜰 텐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은 평타가 바뀌어요. 창이 드시고. 네, 평타가 지금 창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클릭이 아니라 창을 모아야 돼요. 창을 모으고 이제 꽉 모였다 싶으면은 떼면은 이제 창을 발사하는데 여기서는 점프가 중요해가지고 이거 한 손으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을 차징하는 거는 마우스라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얘가 칼을 꽂는데 거기로 이제 장판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 장판이 가운데 왔을 때 점프를 해야 돼요. 드디어 점프가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어. 점프 장전. 자, 그리고 보스의 패턴과 장판을 피하면서 창을 충전하면 돼요. 레이저 탈란님 피하고 확인. 다 모으면은 빛이 머리 위로 올라올 텐데 슛. 아까 말했지만 점프 준비. 맵이 점점 좁아들어요. 점프 마지막 한 번 더 점프. 그냥 최대한 피하면서 창을 날리면은 깨는데 중요한 거는 딜보다 생존에 집중하세요. 다 살아있으면은 몇 번 놓쳐도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답이 없어. 그래서 딜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장판이 모여간다 싶으면은 차징한 거 버리고 그냥 뛰세요. 점프하세요. 자, 그렇게 창을 다 날리면은 나이스! 자, 아무튼 클리어를 하면은 시면의 종원 세트랑 시면의 원념 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종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7% 미만일 때 고정피해? 버티기 무시도 아니고? 군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빛나는 장비가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 확률로 빛나는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PVP 옵션이 붙어 있고 당연히 이거는 S나 A는 돼야 쓸 수 있겠죠. 파밍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종류의 빛나는 무기를 얻기 위해서 존나 끝없이 파밍을 해야 되는 지옥이 펼쳐졌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머너즈 크로니클의 엔드 컨텐츠고 투력만 잘 맞추면은 솔직히 깰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